별다젤, 별걸 다 젤리를 만든다의 줄임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킴라면입니다. 오늘 아침에 슈퍼에 갔다가 상당히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스럽기까지 한 제품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침 햇살 젤리입니다. 이 아침 햇살은 음료 자체도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료거든요. 뭐몇 가지 있죠. 뭐 소래눈, 실론티, 뭐 대자와 이런 애들 중에 껴있는 친구인데, 젤리로? 요즘 뭐 여러 가지 출시를 많이 하죠. 뭐 바나나 젤리, 요구르트 젤리, 뭐 곤약 젤리로 스크리바나, 조스바 이런 거 젤리도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은 1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자 햇살 젤리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야, 이거 무슨 그거 같다. 누렁니 같은데, 되게? 옥수수 알갱이 같기도 하고요. 유병재 씨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쌀 모양이네. 여기 보세요. 쌀눈 여기 들어간 부분도 있고. 저는 그뭐 음식을 특별히 가리는 편은 아니라서 호불호 음료들도 그냥 뭐 나름 즐겨 먹는 편입니다. 뭐 실론티도 괜찮고요. 소래눈도 사 먹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 햇살도 먹었었습니다. 과연 젤리는 어떨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질긴데? 냄새 자체는 그 음료하고 꽤 비슷한데 너무 질긴데요? 그거 같아요. 고깃집 가면은 요즘에 많이 없나? 후식 사탕 나오잖아요. 요즘 많이 묻어있다는 카운터 옆에 있는 누룽지맛 사탕, 그거를 젤리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